다음 구절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아비부 어미모 이슬류 병병 병들병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다. 근심우 말리올리 꾀할모 병고칠요 부모 유병어시던 우이 모련이라. 자, 새로운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유병. 자, 형성자가 되겠고요. 이건 음을 나타내면서. 자, 여자는 병들어 누워 기댈 역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는 원래 이렇게 침상, 침상에 사람이 누워서 땀을 흘리는 모양입니다. 침상에. 그래서 땀을 이제 흘린다는 것은 어떤 아픈 상태를 나타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요 병들어 기댈력 요 부수가 들어가면은 전부 다 병하고 관계가 있는 글자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게 돌림병 역자가 되겠고요. 돌림병. 여기 음이 나타내겠죠, 이것은. 그 다음에, 자, 이거는 병질, 질병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질병. 또, 이렇게 하면은, 병의 증세를 나타낸다 그래서 증세 증자. 우리가 또 병이 오래되면 고질병 할 때 이런 식으로 요 글자가 들어가면 전부 다 병하고 관계되는 글자를 나타내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은 태양이 이렇게 널리 이제 밝게 비추는 걸 의미하죠. 비추다. 그러면은 병이 점점 커가다 병이 커진다는 이제 의미, 병이 무거워진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병들 병자가 되겠습니다. 꾀할 못자. 이것도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말하다에서 자 이거는 아무 모자라고도 하는데 원래는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비는 신목 신목의 의미가 있는데 매하나무 매자라고도 이렇게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신목에 빌다 라는 뜻으로 꾀하다 꾀하다라는 글자를 나타내는 그 다음에 뭐 물을 못자 그래서 뭐 모략군 뭐 속이다라는 뜻도 있고요. 모략군 할 때 그 다음에 모반 배반하다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모사꾼 해가지고 꾀를 잘 내는 사람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고치료. 자, 이거는 형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병들어 기댈 역자에다가 이거 원래 횃불을 의미하는 글자였는데 밝을 요 자가 되겠습니다. 음으로 쓰이면서 병이 밝게 이제 비춰져서 나아지다. 병을 다스리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다의 뜻이 되겠습니다. 부모 유병어시던, 부모님이 병이 있으시거든. 우이, 요 뭐뭐 하고서라고 해석된다 그랬죠. 근심을 하고서 병 고칠 것을 꾀한다.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